이번 섹션에서는 프로세스 관련 명령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령어 PS입니다. 이것은 그 프로세스 스테이투스를 줄임말로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 상태를 보여주는 명령어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옵션을 줘서 작업을 해도 되지만 옵션 없이 PS를 사용하면은 그 자신의 터미널에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 관련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캡처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령어 PS를 주게 되면 프로세스 ID, PID나 TTY 정보 그리고 타임, CMD 같은 명령어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 정보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PS 명령어는 grep이라고 하는 그 명령어와 같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grep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문자열을 가진 파일들을 찾을 때 사용하는 건데, 예를 들어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px, ax, 파이프라인, 그 다음에 grep, httpd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다면 현재 실행되는 프로세스 중에서 HTTPD 프로세스들에 대한 정보만 확인할 때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두 가지 명령어를 같이 혼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PS와 그랩을 그 파이프라인으로 이용해서 이제 실행하는 형태는 일반적입니다. 이때 지금 옵션을 A하고 X를 지정했습니다. 그 옵션 A는 즉 실행 중인 모든 프로세서를 얘기를 하고 X는 접속된 터미널뿐만 아니라 사용되고 있는 모든 프로세스들을 이제 검사를 한다라는 거고 그 중에서 HTTPD만 확인하려고 할때 이러한 옵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AX 말고 중간에 또 U라는 옵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U는 그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사용자 이름과 프로세스 시작 시간도 같이 출력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화면 캡처된 거 확인하시면 PX AUX 하면 실제 그 어떤 프로세서를 누가 어느 시간 동안 사용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스테이투스라고 해서 현재 프로세스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S로 표시할 수도 있고 현재 프로세스 상태는 S나 D 혹은 T, Z 같은 걸로 표시가 될수 있는데 특히 그 프로세스 상태에서 Z가 의미하는 건 좀비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좀비 프로세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보통 저희가 어떤 프로세스를 죽일 때 킬이라는 명령어를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만 이때 그 좀비 프로세서는 킬 시그널을 받아도 종료가 되지 않은 상태를 보통 저희가 좀비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그 메모리, 현재 그 해당 프로세서에 대해서 할당된 메모리 정보는 다 사라졌지만 그 부모 프로세서가 아직 해당 프로세서의 정상적인 작업 종료를 못할 경우에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그 프로세스 상태도 확인하실 수 있는 옵션이 옵션 U라고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나이스입니다. 나이스라고 하는 것은 프로세서의 실행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뒷장에서 또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그 프로세스 저희가 일반적으로 프로세스의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이렇게 의미하는 것은 실제 이제 빨리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낮은 프로세서가 그 할당받은 자원들을 그 실행 순서가 높은 프로세서들한테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프로세서의 우선순위가 높은 애들은
그 자원 할당에서 우선순위를 할당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 처리, 실행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는 특성을 갖게 됩니다. 요 나이스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 PS3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령어 PS3는 실행 중인 프로세스들을 트리 구조로 나타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교재 그 캡처된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니트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최상위로 배치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들의 상태를 트리 형태로 나타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옵션 P를 사용하게 되면 프로세스 ID도 그 프로세스명 옆에 같이 명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옵션 N을 사용하게 되면 그 프로세스 ID를 기반으로 해서 정렬돼서 트리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명령어는 잡입니다. 이 잡은 작업이 중재, 그러니까 현재 중지된 작업 상태나 백그라운드로 실행 중인 프로세스나 아직 변경되지는 않았지만 변경되었지만 보고되지 않은 잡들을, 그러니까 즉 프로세서들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냥 이게 잡이라는 명령어로 입력을 하면은 현재 그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지금 보시면 그 프로세스 앞에 그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명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플러스는 지금 현재 실행 중인 작업을 얘기하는 거고, 마이너스는 아직 실행되지 않고 대기 상태에 있는 잡들을 표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명령어 BG와 FG입니다. 그 BG는 그 포그라운드에서 백그라운드로 작업 전환 시 사용하는 명령어고, 그 FG는 백그라운드에서 그 포그라운드로 작업 전환할 때 보통 사용을 합니다. 명령어 BG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작업이 이제 빨리 끝날 것을 생각하고 있겠지만, 만약에 그 실행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 시스템을 포그라운드로 처리하면은 작업 지연이 유발할 경우, 이제 백그라운드로 전환시켜서 작업을 지속적으로 전향 그 지속적으로 처리하고자 할때 보통 포그라운드 작업을 백그라운드로 전향해서 작업을 합니다. 포그라운드에서 일단 백그라운드로 작업 전환을 할 때는 컨트롤 Z 키를 눌러서 작업을 일시 중지시키고 난 다음에 명령어 BG를 줘서 실행을 합니다. 만약 중지시키지 않고 곧바로 그 백그라운드 작업으로 실행시키고자 한다면 그 프로세스명 뒤에 엔드 연산자 같은 기호를 붙여서 그 백그라운드 작업으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명령어 FG는 백그라운드에서 포그라운드로 작업 전향 시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만약에 특별하게 작업 번호를 붙지 않으면 현재 수행 중인 작업을 포그라운드로 작업하고, 만약에 포그라운드 작업을 종료하려면 컨트롤 C를 입력해서 종료하면 됩니다. 다음은 명령어 킬입니다. 명령어 킬은 프로세서를, 그러니까 지금 운영 중인 프로세서를 종료시킬 때 사용합니다. 그 일반적인 형태는 킬 뒤에 프로세스 아이디나 퍼센트 작업 번호를 명시하면 해당 그 프로세서나 잡은 다운, 그러니까 작업 종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그 시그널 번호나 혹은 시그널 이름을 주게 될 경우, 즉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종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시스템이 아니라 그 프로세스를 종료할 수 있게 하는데, 즉 만약에 뭐 컨트롤 C를 눌렀을 때뭐그 해당 프로세스는 중지해라,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줘서 프로세스를 종료할 때 시그널 번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킬 옵션 L은 그 시그널 옵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명령어 kill all은 그 같은 종류의 그 프로세서를 종료시킬 때 다수 개의 프로세서를 한 번에 동시에 종료시킬 때 사용합니다. 즉 프로세스 해당 프로세서 명과 연관된 프로세스를 동시에 종료시킬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 nice입니다. 이것은 그 프로세서 사이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 혹은 우선순위 값을 확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NI 값을 조정해서 프로세스의 우선순위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NI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0에서부터 마이너스 19까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숫자가 작을수록, 즉 우선순위 값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숫자의 범위가 커질수록, 숫자가 커질수록 해당 프로세서는 낮은 우선권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낮은 우선권을 가진 프로세서는 높은 우선권을 가진 프로세서에게 자원을 이제 먼저 할당해 줌으로써 작업 처리 지연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선순위 값은 0을 갖기는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NI 값이 작을수록 우선순위 범위가 높다라고 볼수 있고, 특별하게 옵션을 지정하지 않고 나이스 명령어를 어떤 특정 프로세서에게 지정하면, 우선권은 10씩 증가가 돼서 우선권이 낮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사용자는 나이스 값을 이용해서 프로세서의 그 NI 값을 조정할 수 없고요. 루트 사용자만이 나이스 값을 이용해서 그 우선순위를 나이스 값을 감소시켜서 우선순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요 나이스 명령어에 대한 간단한 예제를 이제 말씀드리는데, 지금 보면은 나이스 옵션 10 베이스, 이와 같은 형태는 NI 값을 10 증가시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기존의 NI 값에다가 10만큼을 더 플러스 시킨다라는 걸 의미하고, 만약에 이런 경우는 우선순위를 낮추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선순위를 높이고 싶으면, 그러니까 하이픈을 두개 쓰셔서 마이너스 기존 NI 값에서 마이너스 10을 감소시킴으로써 우선순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교재의 캡처 내용을 보시면, 지금 배시의 그 우선순위 값이 80인데, 하이픈 10을 주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10을 증가한다라는 의미가 돼서, 우선순위 값은 90이 되고, NI 값은 10이 지정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리나이스입니다. 이것은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우선순위를 변경하고자 할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프로세스 소유자나 루트 권한자가 이 명령어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명령어는 기존 앞에서 설명드렸던 나이스 명령어와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나이스는 기존 NI 값을 기존 나이스 값을 기준으로 해서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지만, 리나이스는 저희가 리나이스 할때 지정된 그 값이 NI 값으로 지정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고 또 이제 구분하셔야 될 게, 나이스는 그 양수값을 하이픈으로 사용하고 음수값은 하이픈 두 개로 이제 명시하고 있는 반면, 리나이스는 양수값에 별도의 하이픈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리나이스에 그 하이픈을 쓰고 나오면 이것이 우선순위값을 이제 음수값으로 지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좀 혼돈이 일어날 수 있으니 좀 명확하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교재에 캡처된 내용을 보시면, 예제 보시면, 리나이스 마이너스 2324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프로세스 3241의 NI 값을 뭐 증감 뭐 마이너스 20뭐 감소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20으로 세팅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우선순위 값도 60으로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탑입니다. 이것은 리눅스 시스템의 운영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거나 프로세서의 상태를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캡처된 내용의 화면 교재에 캡처된 그림을 보시면 탑이라는 명령어를 주게 되면 프로세서들의 식별자 번호나 프로세스 소유자, 우선순위, 나이스 값, 또는 가상 메모리 총량, 메모리 사용량, 공유 메모리 총량, 그리고 해당 프로세스 상태, 뭐 프로세서의 CPU 사용량, 프로세서의 메모리 사용률, CPU 사용 시간 같은 다양한 상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5초에 한 번씩 실시간으로 시스템 상태 정보가 갱신이 되기 때문에 실시간 모니터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은 노허비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이 명령어는 프로세서가 중단되지 않고 백그라운드로 작업을 수행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로그아웃하거나 작업 중인 터미널 창을 닫혀도 실행 중인 프로세서를 계속 백그라운드 프로세서로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용량이 큰 데이터 압축 파일 같은 경우 포그라운드로 작업을 계속 진행이 되면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경우 노홉이나 이런 명령어를 이용해서 중단 없이 백그라운드로 작업을 전향한 후에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처리한 후에 업무를 완료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백그라운드로 실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명령어 뒤에 엔드 연산자를 명시해주면 됩니다. 명령어 테일은 이전에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화일의 마지막 행을 기준으로 해서 지정한 행까지 화일 내용을 출력하는 명령어입니다. 기본적으로 10줄씩 출력을 하고, 만약에 옵션 N을 이용할 경우에는 끝에서 읽어올 화일의 라인 수를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캡처된 내용을 보시면 옵션 NO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화일의 마지막 행부터 다섯 번째까지의 화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크롬 명령어입니다.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지정된 시간에 주기적으로 처리해야 될 프로세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일들을 설정 시에 크론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작업을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크론 관련 서비스는 크론 데모는 크론 D라는 명령어로 실행할 수 있고 이 관련된 설정 화일은 etc 크론 탭이라고 하는데 크론 관련 데모 크론 관련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etc의 크론 탭의 화일을 잠깐만 보시면 일반적으로 시간과 분, 시간, day, month, 그리고 주 이런 식으로 분 단위로 최소한 분 단위까지도 작업 시간 영역을 지정해서 주기적인 작업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지만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크롬 명령어를 이용해서 어떻게 스케줄링이 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